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이 내가 벌써 갔는데 놓고 치면 이거 넣는 겁니다. 뚝, 뚝. 와용 TV. 안녕하세요. 네, 마영입니다. 네, 혜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또 이제 스트로크 훈련을 준비했죠? 네, 준비해봤습니다. 네, 또 스트로크 훈련은 제가 이제 매번 스트로크 훈련 촬영을 할 때마다 네. 누누이 중요하다고 네. 이 훈련은 정말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오늘이 벌써 이제 스트로크 훈련 네 번째 시간이네요. 네, 벌써 네, 네 번째입니까? 그렇죠. 와, 제가 빠르네요. 이제 기본적인 스트로크 훈련은 5편까지 이제 예, 찍고 네. 그리고 이제 다음 편부터는 조금 실질적으로 네. 스트로크 시스템적인 부분을 좀 이제 찍어서 여러분들 이제 둘이서 이제 네. 연습을 하기에 좀 도움이 되게끔 이제 영상을 제작하려고 하거든요. 예, 예. 이번 시간에 준비한 스트로크 훈련은 뭐죠? 이번에는 드라이브 네. 파트너랑 연습할 수 있는 드라이브 스트로크 훈련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아, 드라이브 스트로크 훈련. 네. 아, 드라이브가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잖아요. 네. 늦게 오셨을 거 아마 드라이브를 네. 우리가 시합장에 갔을 때 네. 이 상대편이랑 처음에 이제 몸을 풀 때 드라이브를 치잖아요. 네. 그때 이제 드라이브에서 좀 강하다, 상대방이 네. 강하다 이러면 네. 제가 오늘 좀 지쳤다 벌써 자신감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게임 뛰기 전에 네, 뛰기 상대랑 이제 난타를 치잖아요. 네, 몸 풀려고 네, 네. 상대가 난타 칠 때 드라이브를 딱 해보면 네. 아, 쟤 좀 센데? 이러면은 그렇죠. 이거 큰일 났다. 앉으려고 막 이렇게 치는데 저기는 너무 가볍게 치는데 나는 막 힘 온 힘을 다해서 치는데 벌써 이제 밀리는 거예요. 아, 저 그거 알아요. 아, 그 느낌 아시죠? 그거 알아요. 이렇게 중요한 드라이브 훈련을 네. 오늘 이렇게 좀 저희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네. 자, 그러면 우리 빨리 한번 드라이브 훈련 네. 한번 가볼까요? 가보시죠. 네. 자, 한번 가! 보시죠! 와용 TV. 연습 방법부터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트너가 반대편 코트에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요 올 코트인데 여기 좀 중간에 딱 포지션을 딱 잡아주시면 돼요. 우선은 한쪽만 네, 제가 이제 오른쪽 포핸드 쪽이고 파트너가 오른손 잡이면 여기 백핸드 쪽으로만 한 곳만 정해서 주는 겁니다. 우선은 이게 뭐 몇 분보다는 개수로 10개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초보자분들의 그 실력에 맞춰서 10개면 10개 그 다음에 20개 이렇게 이제 늘리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공을 한 두세 개씩 들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한쪽 오른쪽만 하고 파트너는 백핸드 쪽만 딱 해서 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발은 여기서 너무 넓게 많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또 실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선은 좀 짧게 발을 오른발이면 짧게 좀 예, 왼발이랑 같이 짧게 움직이면서 조금 가깝게 예, 여기에서 좀 가깝게 한 발만 움직일 수 있는 예, 거기 코스로 계속 주는 거예요. 네, 오른발 움직이면서 짧게 네, 짧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와용 TV. 자, 공 한번 쳐볼게요. 파트너랑 우선 치실 때 저는 포핸드 쪽이 되겠죠, 오른쪽. 그 다음에 파트너는 백핸드 쪽이 되겠고 그래서 여기서 맞춰서 일정하게 이제 연결 동작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우우우우우 공 한 세 개 정도 들고 자 하나 둘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이렇게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이제 맞춰주는 거죠. 스윙은 어느 정도 해야 돼요? 아, 스윙을 하실 때는 우선은 많이 뺄 필요는 없어요. 이게 많이 빼지 말고 스윙을 좀 짧게 하시면 됩니다. 짧게 공이 이렇게 천천히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속으로 좀 빨리 오기 때문에 스윙 동작을 크게 빼는 것보다 좀 짧게 빼서 스윙을 손목으로 가볍게 툭툭. 왜 실제 게임에서도 이렇게 스윙을 짧게 네. 치는 게 좋나요? 그 빠른 볼은 이렇게 짧게 대비를 해주셔야 돼요. 빠른 네, 볼은? 빠르게 오는 볼은 또 낮게 오는 볼도 그렇고 조금 많이 천천히 오든지 공이 떠서 왔을 때는 그때는
좀 이 시간이 있거든요. 네. 그만큼 내가 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좀 빼가지고 스윙을 해주셔야 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손목으로 눌려준다는 느낌으로 살짝만 빼주셔야 돼요. 살짝만. 다 빼지 말고. 와용 TV. 이번에 백핸드 스윙 자세부터 자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두고 있다가 한 발만 짧게. 아, 둘, 넷, 다섯. 아, 들어갈 때 발도 너무 옆으로 빠지지 말고 좀 대각선 앞으로, 예, 나간다는 생각으로 앞으로 나가면서 앞에서 쳐준다는 느낌으로 쳐주셔야 돼요. 이렇게 스윙을 해주셔야 됩니다. 발이 앞으로 들어가면서 쳐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이 이제 옆으로 온다고 해서 내 발이 이렇게 옆으로 빼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옆에서 치는 게 아니라 올 때 내가 앞에서 스윙을. 발이랑 공이랑 맞는 타이밍을 똑같이 맞춰야 돼요? 그렇죠. 요 오른발을 공이랑? 맞춰서 오른발이 땅에 떨어질 때 같이 맞춘다는 느낌으로. 발하고 동시에? 네, 동시에.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이 내가 벌써 갔는데 놓고 치면 이거 넣는 겁니다. 아니면 타이밍을 맞춘다는 거지만 우선은 일정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발이 땅에 떨어질 때 같이 스윙을 해주셔야 돼요. 떨어지는 타이밍에 스윙을 한다. 아, 그러면 이제 네. 발이랑 공이랑 타이밍을 같이 맞춰서 치고, 네. 공의 타점은 앞에서 쳐라. 앞에서 쳐라. 앞에서 치는 연습이 되겠죠. 네. 옆에서나 뒤에서 치는 게 아니라 앞에서 배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습관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자꾸 이제 뒤에서 맞추거나 이제 옆에서 맞추는 것도 습관이 될 수 있으니까 앞에서 맞추는, 그렇죠, 훈련이 될끔. 그런 습관이 들면 이제 나중에 공을 칠 때는 내가 옆에서 치든지 뒤에서 치면 이제 밀리거든요. 예, 공에 밀려 맞아서 맞습니다. 그러면은 내 공이 아무 쳐도 힘이 세게 나가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들어가면서 내가 앞에서 쳐줘야 그 공으로 타이밍이랑 내가 들어간 그 힘이랑 해서 제가 치는 볼이 더 세게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아까 포핸드 쪽에 파트너랑 이제 치고 이제 반대쪽으로 이제 연습하는 방법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발 앞에서 앞에서 이 연습 포인트가 뭐냐면은, 우선 초보자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거를 굳이 이기려고 하지 말고 맞추는 데 의미를 좀 가지면서 치시는 게 포인트예요. 예, 네,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많이 칠수록 좋습니다. 많이 칠수록 좋고, 감을 익히는데, 예, 이 연결 동작을 많이 해줘야 이 감을 익히시기 때문에 한 번에 해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많이 파트너랑 친다는 의미를, 예, 중점을 두고 많이 치면 좋겠고요. 중급자, 뭐 약간 이제 중급자보다 이제 고수분들은 이게 이제 뜨면 뜰수록 내가 눌려주셔야 돼. 공을 눌려서 안 뜨게끔, 예, 만들어주는 게, 그러면서 이제 중점을 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되면은 직선을 대고 그 다음에 이제 대각으로 좀 중급자 고수분들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대각 치는 방법을 또 이제 익히셔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요 방법도 한번, 예, 치는 방법이랑 자세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예. 이렇게 와용 TV. 자, 이렇게 드라이브, 네, 스트로크 훈련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네, 네. 이게 포인트가, 네, 이렇게 스윙을 조금 너무 크게 휘두른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 이게 실제적으로 처음에는 공이 이렇게 서로 이제 빨리 이렇게 탁탁 쳐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스윙을 크게 돌릴 시간이 없거든요. 네, 그렇죠. 시간이 안, 네, 되죠. 그리고, 네, 이제 실제 게임에서도 스윙을 너무 이렇게 크게 하는 동작은 그게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아요. 효율적이지 않다. 데뷔가, 예, 네, 늦고 이, 네, 판단력이, 판단이, 네, 늦습니다.
크게 할 수 있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여성분들이라든지 힘이 없어서 이제 크게 휘두르는 경우는 있긴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높게 뜨거나 아니면 이제 멀리 밀리거나 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스윙을 좀 크게 해서 쳐줘야 되겠죠. 그렇죠. 멀리 보내려면. 아, 그런데 우리가 실제 이제 막상 이제 게임을 해보면 이 중간 볼에 대해서는 스윙을 좀 짧고 간결하게 해주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연습할 때 포인트는 스윙을 좀 짧게 좀 치는 연습이 네. 반복이 되게끔 그쵸. 연습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 발은 계속 움직여 주셔야 돼요. 네, 발은 네. 짧게 움직여 주시면 돼요. 이거를 이제 뭐 크게 하면 또 늦거든요. 다음 동작에 대비를 네. 늦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뭐 서서라도 네. 짧게 그 방향에만 서로 주고받기만 네. 하면서 연결 동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냥 공의 거리에 맞게만 그쵸. 그냥 짧게 차주면서 네. 네, 계속 발을 움직이면서 타점을 좀 앞에서 맞출 수 있게끔. 그렇죠. 네, 또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공을 좀 앞에서 맞추는 거였죠. 네. 아, 이렇게 드라이브 훈련을 반복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해주셨듯이 초보자분들은 너무 이게 이기는데 목적을 두기보다 네. 이렇게 서로 랠리가 되게끔 그냥 너무 네트에 바짝 붙여서 죽일 필요도 없어요. 처음에는. 초보자 분일수록 예, 물론 이제 붙이려고 연습을 하면 좋겠죠.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면은 연습이 안 되니까 예. 연습이 안 되고 실수가 너무 많으니까 처음에는 받아주면서 연습을 하시다가 차차 이런 감각들이 오기 시작하면 네. 그때부터 네트에다 붙여서 쳐주는 그렇죠. 연습이 되게끔 예. 그리고 고수자분들일수록 조금 더 날카롭게 네. 서로 눌려주는 예. 그 느낌을 서로. 감을 좀 익히시려고 하셔야 됩니다. 예. 이게 예. 서로 이게 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자꾸 밑에서 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자꾸 위에서 치게 되고 맞아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조율을 하면서 그쵸. 이제 서로 이제 좀 맞게 연습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수준에 올라가실수록 이런 대각까지 대각 컨트롤이 사실 이렇게 쉽지는 않아요. 아 쉽지 않습니다. 네. 막상 이게 제가 이제 백쪽에서 치면 저는 백드라이브고 이제 반대편도 백드라이브잖아요. 네네. 그 랠리를 이렇게 지속시키기가 이게 웬만한 고수분들 아니면 그 백드라이브 대각으로 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오시면 이런 스트로크 훈련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실제 게임에서 백에 밀려도 자연스럽게 대각으로 칠 수 있는 그런 그쵸. 스킬들이, 그런 노하우들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스트로크 훈련 네,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뭐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네, 마무리하시죠.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